연꽃과 연잎을 그대에게 일러주나니 물에서 나온 것은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와 어떻게 같은가? 강남과 강북의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스승 늙게 분나니 한 의심이 풀리면 또 하나의 의심이 생기는구나. 지혜로운 이는 상식이라는 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인적이 끊어진 외로운 봉우리 위에 화려한 기와집을 진리하게 짓기도 하고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좁은 시장길을 할부하기도 합니다. 분내어 하신인 나타에게서도 천진 미소불에 해맑은 미소를 찾아내고 일면불 언면불에게서도 생로병사의 고뇌를 읽어냅니다. 대중이 금산사 개장을 기념하는 일은 이 자리에 대중들 모두가 밝은 지혜의 안목과 만개의 봄으로 수호 막힘도 없이 자유롭게 방편을 쓰는 데 있으며 동시에 인내의 땅에 함께 사는 벗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약과 병은 의의 자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서로를 다스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의 없이 다 병들어 있고 어떤 것들도 병을 다스리는 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병이었던 것이 상황을 바꿔놓고 보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희망과 절망, 기대와 좌절은 모두 내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자기인가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망각하는 일상의 삶이지만 애써 기억하려 들지 말고 따져서 생각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중도 열반의 큰 수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에 머물러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으니 딱 잘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따져 생각해 봐야 선입견 노름에 지나지 않고 지혜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니 궁리하지도 말고 서령 훌륭한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것에 해서 바르게 실천하려는 자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니 앉아서나 서나 탁마에 가야 합니다. 만병에 만약이 있더라도 마시지 않으면 효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도의 실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태를 벗어버리는 새로움의 길입니다. 허망한 생각과 집착에 매여있지 말고 자유자재로 대응해 나간다면 소를 거꾸로 타더라도 돌아갈 곳은 법당뿐인 것입니다. 불법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범부의 감성과 분별심만 놓아버리면 대도와 하나가 됩니다. 절차 탕마의 방편도 놓아버리고 끌어당기는 새로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심은 늘 방편이 자유로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중도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법어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